헥터 헤르난데즈라는 분이 축하의 메시지를 또 보내왔어요. 이거 아닌데 헥터 헤르난데즈가 왔는데 여기 한번 봅시다. 예, 그래서 이 스페인과 아르헨티나는 스페인스를 쓰는데 이런 메시지가 왔어요. Damas y caballeros, les felicito sinceramente por la fundación de fútbol en el primer liga. Gracias. 이런 메시지가 왔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 여러분 올해 꼭 우승해달라는 그런 메시지가 스페인 라리가와 아르헨티나의 메시가 있다. 이 리듬은 18살 팀, 18세 팀, 유소년 팀 잘 봐요. 이 리듬만 갖고 있으면 3명 돌파하는 건 문제가 없어. 우리의 지금 개인 기부적인 문제인데 우리나라 축구에 개인 기부적 앞으로 치고 갈라다가 뺏겨서 코치한테 욕먹고 그러다 보니까 뒤로 백패스하고 옆으로 돌리다가 뺏겨서 골로 그래서 앞으로 3명 정도는 돌파해야 되는데 이 메시의 리듬, 호나우두의 리듬 스페인 선수들의 리듬이 여기서 나왔어요. 이게 뭐냐? 말람보. 말람보라는 리듬인데 우리나라의 리듬과는 좀 특이합니다. 이걸 잘 들으시면서 그래서 우리 선수들이 우리 오케스트라 단원들이 선수가 되어서 한번 춤을 추면서 새로운 스페인과 아르헨티나식의 음악을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거를 다른 팀에서 명예 골치를 가서 얘기해서 그 팀이 골치에서 2등까지 올라갔어요. 요 리듬 하나 가지고. 그래서 대전 하나 시티즌 새로운 기법을 비법 어디 가서 얘기하지 마세요. 다른 팀에다 다른 팀들에게 얘기하고 비밀을 세면 비밀을 유지해 주십시오. 오직 요 자리에서 말람보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